일주일에 4번 다시 가잖아. 그러면은 아빠 일주일에 20만 원이야. 그래, 한80 벌지. 어떻게 생각해? 보험료 떼면 한60 벌잖아.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둘중한 명만 해도 돼? 그러면 아줌마한테 말해. 이틀은 제가 나갈 거고요, 3일은 남편이 나갈 거예요. 저희는 건강보험료만큼 드거든요. 그게 너무 세요. 남편이 일을 많이 저질러가지고 갑자기 가자. 아, 이거 아가 안 되네. 이상하다. 자, 먹어요. 아. 이상하지? 다시 시도. 아. 어디 갔지? 자기 고 형님한테 얘기했어. 확인했다고. 그거 찍어서 좀 보냈어? 뭐라 그래? 고맙다. 고맙대기냐? 자기 얼굴도 찍어서 보내지. 나 이렇게 새까맣게 탔다고. 나 아빠 좀 탔다. 아무 말도 안 그냥 그냥 고맙다 그러고 땡이야. 그래서 월요일날 서구청에서 나오는 거야. 나올 수도 있지. 걔한테 지적도에 대한 얘기했어? 했다고? 근절 하지 말라고. 그래, 오늘 일요일. 일요일까지 그렇게 근절 아침 일찍 하면 되지. 오늘은 답장도 나도 하나만 줘요. 쟤 이렇게 맛있게 먹는 내가 맛있게 먹을 테니까 당신이 날씨가 봐. 언제 그렇구나. 맛있게 먹어? 아니, 통째 주지마. 아. 우리 가족끼리 호수공원에 놀러 오다가 이게 보여서 샀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2개에 5,000원. 한번더 먹어보고 싶은 맛이지? 응. 달고, 고소하고. 우리 어머님과 우리 엄마 너무 좋아해. 그럼 가자네. 우리 귀도 짠. 우리 땅. 이쁜 짓 하지 말고. 한 번도 동의 안 했는데? 우리 귀 누구 딸? 엄마. 우리 그림이 누구 딸? 엄마. 누구 딸? 또 해야지, 누구 아빠. 딸? 똑같지? 잘했다. 그럴 때 약간 찜들이잖아. 100점. 귀 누구 딸? 엄마. 귀 누구 딸? 자기가 부르면 계속 엄마 그래. 아니야, 아빠가 또 이렇게 누구 딸 그러면은 아빠. 그거를 교육을 집에서 시켰나 봐. 서로 이제 누가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TV에서 물 사가지고 오는데 아무도 아무것도 안 먹는데 셋이서만 계속 먹으면 어때? 맞아. 먹으면 안 돼, 자녀? 못 먹어. 먹었다고. 너 떼먹대는 거야, 왜 미쳤구나. 이따가 또 먹어. 나는 한잔해야지. 한끼 먹었어, 엄마는. 엄마도 한끼 먹었네? 왜? 또 먹을 수 있어. 이게 뭐야? 아, 이건 남자도 좋다. 이게 더 낫다. 이게 응? 일산 호수공원입니다. 아니에요. 파주 운정 아, 운정 호수공원이래요. 좀 싫어를 받을 뻔했네. 싫어요 좀 그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싫어요 누르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보지도 않아. 딱 들어오자마자 황조롱이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황조롱이가 아니고 청둥오리랍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 아빠 찍으면서 해야지. 아 그래? 안 찍혔어? 자 이제 집에 가자.